안녕하십니까,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 먼저 지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대병원 정문 1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대학병원 종사자와 의과대학 학생들이 주임대 수요층들이며 영대병원역 도보 2분 거리에 1호선, 3호선 교차역인 명덕역은 2코스, 반월당역 3코스 거리에 교통이 편리하고 주변 생활환경이 좋아 힐스테이트, 골드클래스 등 약 4,000세대 아파트가 입주하는 동네입니다. 주변 생활환경과 거주환경 등이 좋아 임대업하기 최적화되어 있는 입지에 아주 좋은 건물이 하나 있어서 소개시켜 봐드리려고 왔습니다. 현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영남대학교 병원 정문입니다. 그리고 이 정문 앞쪽에 보면 약국 그리고 뭐 사무실 등등 많이 입점이 되어 있고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은 이 정문에서 도보로 1분도 채 되지 않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지어진 지도 이제 약 3년? 4년 정도 된 건물이기 때문에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뭐 바로 인수하셔도 손볼 거 없는, 손색이 없는 그런 매물이다 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건물 앞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소개시켜 드릴 건물 바로 정면에 보이는 건물입니다. 옆쪽 좌우측 건물은 오래된 구축 건물이고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 이거는 이제 4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건물인데요. 건물 지을 때부터 참 신경을 많이 썼어요. 외부에 이렇게 보이는 단조가 참 고급지고 예쁘게 신경을 참 많이 썼는 건물이라는 점 눈에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건물 구성은 1층부터 4층까지 있는 건물인데요. 총 건물 내 15가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건물 구성은요, 1층에는 원룸 2개, 2층에는 원룸 3개와 투룸 2개, 그리고 3층에는 원룸 3개, 투룸 2개, 제리의 4층은 원룸 2개와 주인 세대가 있는 구성입니다. 현재 건물은 여기 원룸이 하나 보여드릴 방이 있는데요. 여기 원룸 한번 보면서 그리고 세부적인 내역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건물 내 주차장은 총 7대로 주차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건물 진입하는 안쪽으로 현관문이 있는데 앞쪽에는 여기 원룸이 한 가구가 여기 현관문 앞에 있고요. 또 한 가구는 건물 내 들어가서 한 가구가 안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1층에서만 새가 나오는 게 거의 한 70만 원 정도 가까이 1층에서 나와요. 그리고 이 건물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타고 제 2층 올라가 볼게요. 엘리베이터는 여기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들어가 있습니다. 15인승 엘리베이터, 아주 사이즈도 큼직한 거 들어가 있고요. 1층, 2층, 3층, 4층까지 작동하는 엘리베이터입니다. 엘리베이터 내부에는 공기청정기 등 이렇게 옵션이 들어가 있는 엘리베이터이고요. 5층 안쪽 여기가 원룸 구조이고요. 그리고 정면에 여기가 주인 세대, 그리고 원룸이 한 가구 있고요. 총 3가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원룸 구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들어서면 바로 주방이 있는 구조입니다. 주방과 방을 분리하는 중간에 이렇게 문이 하나 있는데요. 요 구조가 주방 분리형 구조예요. 원룸을 구하는 임차인분들은 주방과 방이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는 구조를 참 많이 선호를 하고요. 방 안쪽에는 이렇게 세탁실로 구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안쪽에 화장실이 있는 구조입니다. 원룸에서는 주방 쪽에 화장실이 들어가는 문이 있냐 아니면 방에서 들어가는 문이 있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건 임차인분들 각 성향에 따라 조금 나뉀다고 보시면 되지만 두 개 다 이렇게 주방 분리가 되어 있으면 인기가 많은 구조이고요. 여기 TV까지 기본 옵션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 에어컨, 냉장고 기본까지 세탁기까지 옵션으로 제공이 되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원룸 구조 보여드렸고요. 옥상 올라가서 주변 환경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옥상 올라가는 계단 쪽인데요. 아무래도 4년 정도 밖에 되지 않은 건물이기 때문에 복도에 쓰여진 내장재의 느낌도 아주 뭐 심플하고 세련되어 있는 복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옥상에 나오면 바로 여기 영남대학교 병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의과대학도 같이 있죠. 주임대 수요층들은 병원 종사자와 대학생들이 주임대 수요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건물 뒤편에는 바로 힐스테이트가 지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영대 내거리, 여기가 대구시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먼저 캠프워크 미군부대와 협의를 해서 폐기장 부지는 대구 대표 도서관으로, 그리고 활주로 부지는 도로를 개통을 해서 대구 3차 순환도로와 대구 5호선 확장으로 뭐 W세권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입지입니다. 그리고 대구 대표 도서관은 사업비가 약
600억 원이 넘게 들어가는 사업으로 아주 멋진 공원과 도서관이 꾸며지는 그런 입지입니다. 그리고 옥상 공간은 이제 이쪽으로 보여드렸고 또 반대쪽으로도 옥상 나갈 수가 있는데 반대쪽으로 한번 나가볼게요. 요 반대쪽 옥상인데요. 이렇게 반대쪽 옥상은 거주하실 분이 이쪽에 평상과 테이블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뭐 고기 구워 먹을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두면 딱 알맞는 그런 공간이 될 것 같아요. 요쪽 길로 내려가면 바로 대구 지하철 1호선 영대병원역 도보 2분 거리에 있습니다. 여기 바로 앞에 명덕시장 보이시죠? 시장길 바로 앞쪽이 지하철이기 때문에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입지입니다. 다시 건물 내부도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건물 3층입니다. 3층은 이렇게 다섯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원룸 세 가구와 투룸 두 가구로 위층에서 봤던 원룸의 옵션들이 동일하게 여기 세입자 방에도 다 들어가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3층과 2층, 2층도 동일한 세대 배열로 원룸 세 가구와 투룸 두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총 2층, 3층만 해도 10가구가 들어가 있는 건물입니다. 1층 내려가서 건물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룸 10개와 투룸 4가구 주인 세대 총 15가구입니다. 대지는 253제곱미터, 건물은 498제곱미터, 대지 국평수 환산시 76.6평, 건물 150.8평입니다. 건축년도 20년 3월 19일날 준공이 났는 건물이고요. 주차 7대,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현재 건물 매매가 18억 7천에 나와있으며 대출은 6억 9천, 임대보증금 현재는 만실입니다. 임대보증금 만실시 7억 5천 5백만원, 현재 인수가 4억 2천 5백입니다. 건물에 나오는 수익은 488만원에 은행 이자 제외하고 현재 143만원 남는 건물입니다. 건물 내용은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앞으로가 기대가 되는 입지이고 주변에 아파트 등 많이 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유입되는 인구가 더욱 많아져서 생활 여건이라든지 주변 인프라가 더욱 잘 구축이 될 그런 입지이며 임대업을 하면서 공실 걱정 없는 그런 입지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통과 생활 환경이 편리한 곳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토지 지가 자체도 높게 형성되어 있는 입지라서 매매 가격 부분을 조금 더 협상을 잘해서 좋은 조건을 인수하면 향후에는 충분히 시세 차익도 가능한 건물입니다. 건물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매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던 하팀장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